오늘의 요리, 코다리 무조림과 무나물을 다시 살펴볼까요? 코다리 무조림은 먼저 코다리는 지느러미, 꼬리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토막을 내주세요. 무는 은행잎 모양으로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홍고추, 청양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어슷 썰어주세요.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청주, 물엿,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멸치 밑국물이 담긴 냄비에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장을 넣어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코다리, 남은 양념장을 넣은 뒤 뚜껑을 덮고 20분 정도 졸여줍니다. 코다리가 익을 때쯤 양파를 넣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졸여주세요. 여기에 홍고추, 청양고추, 어슷 썬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코다리 무조림 완성! 무나물은 우선 냄비에 채 썬 무, 들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중불에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무가 익었으면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생강즙, 소금,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무나물 완성! 오늘의 요리, 코다리 무조림과 무나물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두부 탕수와 입안을 상큼하게 해주는 달걀 토마토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